조카가 장애가 조금 있어서 그 소개를 받고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했었어요. 조카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자꾸 신경도 쓰이고 모든 분들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모소가기가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. 그분들이랑 의사소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. 처음에는 손짓, 발짓 이런 몸의 바디 랭귀지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. 근데 이제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런 의사소통 반을 줬고요. 환자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요. 언젠가 장애를 가진 친구 둘이서 저한테 꽃을 사러 온 적이 있었는데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쭈뼛쭈뼛 눈치를 보더라고요. 근데 아 그냥 뭔가 이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안내를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오소가게를 알고 나서 바로 신청을 하게 됐어요. 이런 가게들이 많아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또 그분들이 편하게 모든 상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정말로 평등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